안녕하세요. 피그다람쥐입니다. 유튜버 채겸님 집밥클래스 에리님의 버섯 야채전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. 재료는 간단하게 코스트코에서 산 새우, 애호박 반개, 쪽파 2컵, 느타리버섯, 팽이버섯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계란과 각종 레시피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. 냉동새우를 물에 소금간과 식초를 넣고 해동시켜줍니다. 냉동새우를 해동시킬 때 야채를 썰어줄게요. 애호박은 아이들 볶음밥 정도의 크기로 다져주었습니다. 느타리버섯, 팽이버섯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었고 쪽파는 총총 썰어주었어요.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반 이상 버렸습니다. 너무 아까워요. 그 사이 해동된 새우는 꼬리만 제거해주고 잘 다져줍니다. 동태포, 오징어 등 다른 해산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다진 새우를 꾹 짜서 들기름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. 그리고 좀 전에 썰어두었던 야채와 잘 버무려주세요. 볼에 계란 2개를 넣고 소금 3분의 1티, 후추 톡톡, 화이트 와인 1티를 넣고 그 다음 야채를 넣어주세요.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.
이제 본격적으로 버섯 야채전을 굽습니다. 기름이 가장 중요하죠? 돼지기름인 나드유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. 숟가락으로 떠서 하나씩 하나씩 구워주세요. 지글지글 빗소리와 함께 구워지는 소리를 들으니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. 키토식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닭고야만 드시지 않나요? 건강한 기름, 라드유도 섭취하면서 단백질과 야채가 가득한 버섯 야채전으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